보면은 네. 횡재수라는 거 있잖아요. 예. 아, 횡재수라는 거는 이 사람이 갑자기 뭐가 들어온다든가, 예를 들어서 크게 얘기하면 로또. 고생 많이 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할때 네. 주식이나 펀드 혹은 비트코인이 필수래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생겨서 이러한 금융상품으로 돈을 벌수 있는 사주가 혹시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신점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전에도 한번 오셨을 때 찍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선생님 어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요즘 들어서 특히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선생님 대놓고 물어보세요. 선생님 저뭐전잘 모르니까 저 진짜 솔직히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근데 물어봐요. 뭐 선생님 이거는 어떻고요? 저건 어떻고 해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요. 주식에 대해서 1도 몰라요. 그냥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는 대답해 드려요. 근데 보면은 횡재수라는 거 있잖아요. 아, 횡재수라는 거는 이 사람이 갑자기 뭐가 들어온다든가 예를 들어서 크게 얘기하면 로또. 그건 너무 큰 거고 예를 들어 드린 거고 갑자기 뭐가 생긴다든가 꽁돈. 누나가 갑자기 용돈을 준다. 그런 것도 횡재수인가요? 네네네네네. 그렇죠. 생각지도 않았던 거니까. 만약에 내가 감독님한테 네. 뭘 선물을 했어. 네네네.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바라지 말고. 네. 아이고. 먹을 건 사줄 수 있겠다. 그럼 그 금전운이 들어오는 그 시기와 때는 어떻게 파악해야 되나요?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좀 틀리지 않을까요? 그쵸? 어떤 사람은 진짜 좀 전에 감독님이랑 얘기했잖아요. 로또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짜 나한테 누가 뭐 선물 하나 안 해주나? 아니면은 나 이번 달에 뭐 보너스 안 나오나?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기대 아니면 심리. 기대 심리지 진짜. 너무 말을 잘해 씨. 팍팍 치고 들어오잖아. 이래서 내가 말을 못 하는 거야. 스토킹을 해주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초년에 되게 힘드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말년에 되게 상승하시는 분도 있고 중년에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둘다 있으신 분들도 있고 보면은 제사를 되게 잘 지내신다든가 아니면 진짜 산소 몇자리가 되게 좋으신다든가 되게 빌어주셨던 분들이 계신다든가 공덕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이 계신다든가 그러신 분들 있어. 조상님이 진짜. 도와주시는 거네요. 네. 초론이에요, 초론. 네. 정말 있어요. 선생님 보시기에 저희 느낌을 봤을 때 네. 저는 언제 금전운이 들어올까요? 이제 서서히 들어오고 계신데요? 왜 이야! 그런지 알아요? 왜요? 나를 만났잖아요. 아, 그럼요. 주식, 펀드, 비트코인 이런 네. 금융 관련된 상품으로 돈을 버는 사주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와 이 종목이 잘 맞는가가 아니고 나와 그 종목을 투자하는 시기와 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부리지는 마세요. 그렇죠. 적당한 거. 항상 적당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